시간 보시면 오늘은 좀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텐투텐을 꽉꽉 채워서 밀도가 꽉꽉 차고 공연 기대해 주시고 무대에서 뵙겠습니다.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사실 노래도 굉장히 좋고 음악적인 센스도 굉장히 뛰어난데 캐릭터를 온전히 굉장히 잘 이해하고 빠르게 습득하고 있어서 바로 음악을 드라마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해내고 뽑아내는, 그래서 드라마 음악을 바로 같이 텍스트 안에서 굉장히 잘 버무려낼 줄 아는 아주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 들고요.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멋진 모습, 훨씬 더 고독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구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제가 느낀 주민진 배우는 주민이 배우는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많이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배우 같아요. 그래서 같은 역할을 했는데도 참 많이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같이 해서 멋있는 강구 그리고 좀 더 진실된 강구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 끝났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게 어디에 나온 거야? 용도가 뭐죠? 싶은지 제가 생각하는 주민진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야 입금시켜. 근데 아시안 남자들 은근히 인기가 많아서 진짜? 이번에 극심하게 느껴졌어요. 아 진짜? 네, 그 일본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 큰 샤브샤브식이에요. 어쨌든 우리는 회식을 하면 그 자리에 제일 어린 친구를 고기를 굽거나 남자애들이 하잖아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냥 저는 원래 그런 거 좋아해서 고기 구워주고 막 이렇게 야채 이렇게 떠주고 그러니까 막 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날 당신 일본 여자랑 키스하고 저희는 마이 파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.